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명 모더레이터신 김도연 교수님의 뒤를 이어받아 감히 이 시생컨의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된 남보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걸 하기 전에 직전에 되게 두 가지 압박을 크게 받았어요. 하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아, 스생컨의 모더레이터는 밥도 먹기 힘들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나 차 타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되게 사실 많이 압박을 받고 계셔서 저희 3시 반에 지금 강릉에서 기차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은 밀렸으나 끝 시간은 똑같이 끝낼 거고요. 지금의 목표는 2시 47분에 끝내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앞에서 연사분들께서 각자 조직을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HGI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HGI는 2014년에 이제 현대가 3태이신 정경선 창립자께서 만드신 그런 임팩트 전문 투자사이고요. 지금 이제 임팩트나 ESG 등 지속가능 전문 투자를 이제 창투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상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이제 임수진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직관적인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재무적인 가치 창출과 더불어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팅 준비를 사실 요청을 해주셨을 때 되게 감사했던 것은 어디서 되게 뵙기 힘든 정말 4개 조직의 투자 분들을 다 만나뵐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설렜었고요. 사실 뭐 두나무, 쿠팡, 배민, 스마트 스터디 이런 훌륭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대장주시잖아요. 그런 조직의 조직을 본사나 모회사로 둔 투자 조직의 투자의 주역들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설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함께하고 싶고 어제 만난 분들과도 함께하고 싶고 하지만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분들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남으셨을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모더레이터니까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두나무 앤 파트너스는 두나무와는 조금 더 별도의 조직이어서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본사 또는 모회사와 되게 긴밀하게 아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사실은 이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오늘 내일의 매출만 보고 눈앞의 수익만 보고 달려왔던 회사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되게 단단한 철학을 기업의 비즈니스의 중심에 가지고 이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단단한 철학과 조직 문화가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회사 또는 본사의 스타트업으로서의 정신과 철학이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투자의 철학이나 프로세스에 어떤 방식으로 녹아있는지가 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성 대표님부터 이렇게 한 번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저희 별도 스마트 벤처 별도 법인의 뭔가 조직 구성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네, 저희뿐만 아니고 스마스터디의 모든 자회사들은 사실 별도 법인이 되는 순간 각자가 다 창업자고 그래서 꼭 네, 모회사의 네, 조직 문화를 따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회사가 저희 쉐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뭐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법무라든지 하는 쪽에서 네, 그런 제공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네,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정상엽 전무님. 네, 저희 회사에 15가지 리더십 원칙이 있거든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저희도 뭐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다 달성하려고 하죠. 특히 이제 저희 조직에서 저희 조직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와우 더 커스터머죠. 고객이 와우하는 경험을 전달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놀랄 만한 경험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루슬리스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혹할 정도로 우선순위 설정하라는 거고 그거의 의미는 그냥 해도 좋은 거 안 해도 좋은 거를 다 잘라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해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접근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aim high and find a way라는 건데 높은 목표를 세팅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관성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10% 20% 나은 그 목표를 세팅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쿠팡은 고객에게 드라마틱한 고객 경험의 개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도 지금 하고 있는 고객 경험보다 10배, 100배 나은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목표를 세팅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길을 결국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많은 것들이 지금 꼭 뭐 그게 투자 조직이든 운영 조직이든 뭐 재무 조직이든 어디든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종호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되게 독특한 기업 문화로 원래 알려져 있던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의 기업 문화를 인위적으로 이식을 하는 거는 결국 그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 투심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셔서 회사 자체의 유니크한 어떤 그 컬처가 무엇이 있는지 그들 사이에서 팀 본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표는 아까 말씀했던 제가 창업자 창업팀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로 그들이 힘들 때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일들 하실 분이라서 그러한 분들로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정도의 그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우한 형제들 이제 주종호 이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이제 우한 형제들은 사실은 창업자분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브랜딩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배민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민답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HR이나 정말 인재를 보는 인재상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천재보다 우리는 1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믿는다. 이제 이런 식의 HR의 띵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라는 과정에서 기업가를 볼 때 또는 우리가 기업가를 판단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잘해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믿음을 가질 때 보는 주요한 요소들이 다른 일반 VC와는 또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실까요? 물론 저희도 되게 훌륭하고 뛰어난 창업자를 찾는 건 맞긴 한데 그냥 이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이제 포지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각이 별로 말랑말랑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본인의 이제 컨빅션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것 맞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소리도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못 채우면 이제 외부 인재 영입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비유기적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플렉시빌리티가 가지신 분이면은 저희는 네 어느 분이든 사실 되게 창업자들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임수진 파트너님께 질문을 드리면 두나무엔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두나무에도 투자 조직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나무에서도 투자를 하시고 두나무엔 파트너스는 또 별도의 이제 거대한 자본금을 투자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두나무는 어떤 투자라고 두나무엔 파트너스는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두나무엔 파트너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는 했으나 두나무와 우리는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해주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나무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이제 투자 조직을 갖고 있고 또 두나무엔 파트너스라는 별도 투자 전문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주체가 사실 여러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두나무의 투자 조직에서는 굉장히 현재 사업과 밀접도가 높은 사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팡의 이제 그 CV, Corporate Development Team과 되게 비슷하게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제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수단 중 하나를 투자로 선택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서 소개했던 여러 투자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를 두나무 모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투자 방향성이 있고 두나무의 파트너스는 그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 현재의 두나무의 사업과 밀접 이제 영역에만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두나무의 DNA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을 넘어선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 두나무의 파트너스에 주어진 미션도 뭔가 특정한 분야에서 국내에서 투자를 해라
이러한 것보다는 넓은 곳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든 봐라. 이러한 방향과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사실 더 있는데 우선 심플로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심플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임수진 파트너님 말씀을 주셨어서 네, 여쭤보면 화면이 전환이 안 될까요? 네, 투자 지역에 제한이 없고 해외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하셔서 그다음 해외 딜소싱은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가 있네요. 아, 네. 굉장히 좋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VC의 핵심은 딜소싱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건데 한국에서 특정한 스테이지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자본금 투자를 하면서 그 제약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국내의 모든 단계의 회사, 해외의 모든 단계의 회사를 봐야 된다는 굉장히 좋은 챌린지를 갖고 있는 거는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두나무가 해외 투자 또는 해외 사업도 많다 보니까 저희도 해외에 대한 이제 집중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해외 딜소싱에 뭔가 퍼즐에서 정확한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투자한 한 20개 정도의 해외 포트폴리오를 그럼 어떻게 발굴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인맥과 성실함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투자팀에 이제 세 분이 다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VC가 돼서 여러 지역에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또 공동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사한 활동을 외국에서 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것이 저희한테는 해외 투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리서치랑 스터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한 딜에 뭐 한 80% 넘는 비중이 아마 콜드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콜드콜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두들기면서 링크드인 쪽지 보내고 페이스북 친구 맺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 과정을 굉장히 저희는 많이 하면서 해외 쪽을 좀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은 심플로에 올라오는 것 중에 이거는 제가 김도영 교수님과 하나씩 적어드리기도 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맞죠 교수님? 아니세요? 네. 이런 질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누르는 게 능숙하지 않네요. 네.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사실 움찔움찔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몇 분을 보고 그럼 모더레이팅을 하다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제가 아는 척을 하겠다. 변호사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겠다고 협박을 몇 분 없습니다. 가실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송 대표님께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김민석 대표님이 내 생전에 이보다 더 터지는 IP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비관적이진 않은가. 근데 투자도 어쨌건 IP를 발굴하고 계시니 시너지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이룰 것 같다라고 기대되는 사례가 있으신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비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사실에는 네, 이제 핑크폰 컴퍼니도 올해 12년차 기업이고 300명이 넘는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핑크폰 컴퍼니가 원래 잘하는 유아동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큰 조직이 되면서 사실은 넥스트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신규 비즈니스나 신규 타깃 고객에 맞는 IP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창업자로서 김윤수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김윤수 대표님 또 넥슨 출신이시기도 하셔서 메이플 스토리 이후에 넥슨의 성장이 투자와 인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항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영적인 의사결정 상황 자체로 맞는 판단을 생각하고요. 투자를 발굴한 IP와 기존 IP가 시너지를 이룬 사례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문샤크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웹툰 회사 투자를 검토하다가 핑크폰 컴퍼니의 새로운 타깃 에이지에 맞춘 IP를 또 만들자는 거에 또 생각을 해서 사실 핑크폰 컴퍼니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 컨텐츠 펀드의 8% 정도밖에 안 되지만 LP세요. 그래서 LP의 시너지
를 이룬 사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뭐 리디랑 뭐 위직이라든지 이런 식의 네, 드라마 프로젝트, 영화 프로젝트를 네, 저희가 뭐 게임사에 넘긴다거나 아니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했는데 저희 지금 펀드 운영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는 또 생기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확하게 투자의 목적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투자 외 M&A는 사실은 그냥 재무적 수익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가장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프로세스에서 앞단에 그럼 어떤 것이 문제인가? 고객은 어떤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 또는 우리의 조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뭔가 페인 포인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하셔야 이제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그럼 이 질문도 사실 마찬가지의 맥락이긴 한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투자 조직이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페인 포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내부에서 협업해서 발견해내시는지 그 과정에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투자 조직이 할 수 있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뭔가 일단은 회사 내부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 조직에서 갑자기 그거를 뭔가 새로운 걸 제안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우선순위를 잡는 과정에서 이미 투자 조직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은 우리가 1, 2년 이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의 아이템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올가닉한 방식으로 해결할지 인올가닉한 방식으로 해결할지가 항상 관건이죠. 이제 그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메인 알리지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나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이제 타임 투 마켓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충분한 돈과 시간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빌드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 투자 리소스라고 하는 그 제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시점에 시장에 고객에게 내놓아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가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험과 날리지가 없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시행착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빌드할지 바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런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여러 리더십이나 각 디비전의 헤드들이나 실무자들과 굉장히 뭐 굉장히 그 많은 그 소통과 그 토론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정상엽 대표님 전문의께 올라온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결국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보통주 투자나 그런 YCP에서 투자든 일반적인 방식의 투자는 아예 계획이 없나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투자가 우리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숏컷이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마이너리티 투자를 통해서 시너지를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특히 인텔리전스를 확보한다라든가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나? 혹은 투자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야지 매니지먼트나 의사결정권자들과 그것을 협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 경험이 일천하고 아직 좀 상상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이너리티 투자는 뭐 이런 시너지나 뭐 전략적인 협업의 관점에서는 뭐 가장 최선호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저의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이거를 닫아놓는 건 아니고요. 그게 최고의 뭔가 쇼컷이고 솔루션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땐 또 과감하게 그거를 할 준비는 당연히 돼 있고요. 네, 조금 전체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분께 다 드리는 질문일 텐데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대한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 전체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유동성을 바탕으로 커왔던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 투자의 생태계가 이제는 어쨌건 장이 바뀌면서 이런 긴축 기조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VC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의 확보가 좀 더 용이하거나 핵심 역량이 강화된 또는 핵심 역량이 명확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또 투자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장애 상황을 보았을 때 각각의, 근데 왜냐하면 모기업이나 본사도 다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보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서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수진 파트너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 대표님 옆에 앉아서 1번인 걸로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올해 한 1, 2월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여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단계 회사들은 후속에 어떠한 뭐 퍼블릭 엑시시던 M&A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긴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단으로의 그 여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VC로서 지금 그냥 되게 움츠러져 있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많은 분들께서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에게 투자 기회로 나오는 많은 대표님들은 뭐 2019년, 20년, 21년 굉장히 좋은 사업과 팀을 빌드해 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전쟁이 나고 금리가 오르고 했다고 해서 그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지 그 회사들을 보는 저희의 기준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이거 될까? 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바가 많이 높아졌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나먼 파트너스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투자 기조를 줄인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더 선택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해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긴축이 왔고 그 여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에 대화를 하다가 투자 인연이 이어지지 않은 곳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걸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대로 가면 또 너무 스타트업답지 않으니까 고도하니까 저희 주종우 이사님 그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을 미리 모두 다 대비를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견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할 때 좀 규모를 충분히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준비해 봅시다라고 해서 펀딩이 끝났더니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기치 않게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서, 사실 대부분의 펀딩 상황은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탄력적으로 대비를 하냐는 또 이 스타트업의 이제 매니지먼트의 고유 또 역량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사실은 안 좋아진 건 맞지만 이 기회에 대해서 또 위기를 같이 이겨내는 사람들도 그만큼 더 탄력성을 받아서 다음번에 또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검토 기조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상엽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을 빚든 여러 그 이하 격언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은 누가 소용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정말 그런 상황에 온 것 같고, 그래서 그 약간 뭐 몇 가지 접근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관찰한 바로는 뭐 시드나 시리즈 A 단계 회사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검증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고 또 그 MVP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프리 IPO나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나 프리 IPO에 있는 회사들 중에 그냥 탑라인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객 경험의 개선이라든가 근본적인 그 해자를 만드는 데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정말 탑라인 숫자를 늘리는 데만 좀 집중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성 대표님. 네, 앞에서 뭐 이미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는 올해 10년 차 VC인데 최근 3년간 딜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큰 게 뭐였냐면 저는 여의도 자금이 비상장 주식으로 몰리는 분명히 네, 트렌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상장 시장과 이제 금리 시장 영향을 받게 되면 사실 여의도 자금은 테헤란로 자금에 비해서 좀 투자를 분명히 줄어들 거란 생각은 좀 있고요. 근데 기존에 계속 VC를 했던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했던 VC들 하우스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네, VC 했던 데는 오히려 저는 투자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 3년간 계속 네, 신기했던 게 네, 언제부터 프리 A 시리즈 A가 왜 다 2부터 시작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네, 딜 경쟁이 치열해서 여의도 자금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요 시장이 조금 조정이 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원래 네, 잘 평가할 수 있는 VC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현성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모태펀드 재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시선이나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많은 걸 되게 내포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이렇게 나왔다 또는 모 회사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저희는 모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김민석 대표님의 특징일 수 있는데 네, 자회사 대표들도 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프레임을 씌우세요. 그래가지고 이미 별도법인을 설립하기로 이러저런 이유로 별도법인 설립하기란 순간 네, 그 회사도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저희 투자업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의 네, 수익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랬을 때 원래 제가 원래 VC 출신인 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모태펀드의 제안에서 난 외부 펀딩을 받아서 움직이겠다 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 회사 BM,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의 BM으로서 그냥 워킹할 수 있는 거로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뭐 반발이 있거나 너네 뭐 이를테면 뭐 이해상충이 있지 않아?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해상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저희 펀드에 출자해주신 LP가 너네 너무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핑크폰 컴퍼니의 컴퍼니 빌딩에만 너무 기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저희가 막 제안 제가 모태펀드에 넣은 제안서를 그냥 막 보여드렸는데 펀드 기획 자체를 핑크폰 컴퍼니의 스타트업스 노하우, 그다음에 섹터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거를 얼라인할 수 있게 펀드 기획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이번에 관광 펀드는 됐지만 이를테면 창업 초기 펀드 같은 경우도 저희 넣었었는데 그냥 일반 창업 초기의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네, 그 아까 뭐 저희가 다꾸 베이비샥을 붙이잖아요. 펀드에 굉장히 네, 모회사의 어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펀드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참여하고 싶은 LP들이 더 많고 그 LP들이 실제로 사업을 도와주고 사실 저는 VC가 밸류업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제가 창업자 대표님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사업 잘하고 밸류업 방법 알면 사업하지 왜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도 드리는데 그럴 때 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네, 모 회사를 비롯한 저희 LP풀입니다. 그래서 그 LP풀의 사업을 이 포트폴리오사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게끔 얼라인을 잘하는 세밀한 기획의 펀드를 만들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저희는 지금은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까 임수진 파트너님 들으셨던 질문이랑 같은 것을 이제 주종호 이사님께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딜소싱하고 사실 사후관리도 쉽지 않은데 우한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저희 아까 나머지 멤버는 저희 팀 자체가 2019년에 싱가포르에 다 이사를 가서 이제 싱가포르의 활동을 반 한국 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경 넘어서는 게 어려워져서 둘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싱가포르에 남고 한 명은 한국에 돌아와서 양쪽 국가를 한 명씩 커버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싱글인 팀원이 싱가포르에 남고 이제 가정 있는 제가 한국에 있어서 양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강력하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생각난 것 중에 앞서서 대기업 CVC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CVC는 조금 더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제 조금 스타트업의 CVC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게 브랜딩이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 이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별 기여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투자를 받아줘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모두 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모회사 또는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이 있으신지 그래서 있으시면 간단히 하나씩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엽 전무님.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고객의 신뢰인 것 같아요. 이제 고객이 쿠팡이 한다고 하면 신뢰를 해주시고 사실 그것들이 1,800만 명이 매월 접속한다라는 그 결과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프로덕트나 이런 솔루션이 있어도 그 이 프로덕트를 고객한테 소개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리소스와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디맨드를 어퀴션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중요하면서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좋은 프로덕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말 2천만 명에 가까운 고객들한테 바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케이스 중에 그 픽소프트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 펜션 인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노출할 채널이나 그 디맨드가 조금 제한적일 때 사실 저희 디맨드에 노출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 디맨드가 확보되면서 펜션 서플라이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디맨드가 있으니까 이 큰 디맨드에 노출하고 싶은 또 펜션 점주들을 모셔오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만든 에코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객 쿠팡이 언한 고객들의 뭐 신뢰라던가 로열티라던가 이 디맨드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임수진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한 가지만 꼽으면은 저희는 투자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제 펀딩을 받을 때 아 이제 앞으로 4개월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저희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뭐 2주 안에 의사결정 뭐 계약 납입까지 다 할 수 있는 이게 간소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다른 하우스와 뭔가 같이 하는 그러한 조건 없이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현송 대표님. 네, 아까 뭐 VC가 네, 사업 정말 밸류업 할 수 있으면 창업하지 왜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삶을 제가 네, 7, 8년 살다가 이제 핑크폰 컴퍼니 CBS 조인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네, 저는 엄마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회사의 노하우를 부어줄 수 있는 백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오늘 많은 네, 포트사들은 꼭 콘텐츠 섹터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30명 조직에서 100명이 됐을 때 고가 평가 어떻게 하나요? 네, 자율 출근하고 이런다는데 52시간은 그럼 어떻게 체크해요? HR 문제라든지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아요? 스톡옵션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유상증자 시키는 게 제일 인센티바이즈 될까요? 라든지 정말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로 왜 개발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네, 모바일이랑 앱이랑 그러니까 모바일이랑 웹페이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안 하나요, 다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핑크폰 컴퍼니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지만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라이선스나 소비재들의 이제 제품을 직접 만드는 부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쇼핑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다 운영하고 있고 단지 뭐 아마존 어떻게 운영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진짜 신생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렇게 많은 포트사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되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네, 웅장한 이야기였고요.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까 파운더의 시레베까지 다 투심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파운더를 보기 위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되게 의미 있는 투심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떤 것들이 기여를 해주시는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업 회사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도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나 인풋이 최대한 이제 프로덕티브한 그런 이제 미팅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사실 찾아서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고민을 창업자들과 같이 하려는 노력을 그래도 많이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곳들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럼 이제 조금 전에는 모 회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여쭤봤으면 이번엔 사실 우리가 모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이제 그걸 모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 VC가 자산 평가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후 후속 투자를 통한 가치가 연내에 얼마큼 증가를 했는지 이런 식의 뭔가 매트릭을 주긴 하지만 파이낸셜 게인을 사실은 우선에 두고서 목표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결국에는 이후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회사들이 시장에 생존하고 성장을 하게 됐는지가 근데 되게 장기적인 사실 계획이라서 한 2, 3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고 한 10년 이상 걸리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상엽 전무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서 드리게 되는 질문은 쿠팡의 주식이 과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런 코멘트를 하면은 그 SEC 규정에 위반이어서 제가 그런 코멘트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말, 이건 뭐 워렌 버핏도 한 얘기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짧게 보면은 인기 투표고 롱텀으로 보면 주식의 저울의 무게를 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뭐 주식의 가격 하락은 아니었지만 위기가 있는 순간에 항상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두가 우리를 뭐 외면해도 고객들만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지금 고객들이 점점 더 우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데 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뭐 저희 뭐 1Q 그 어닝 콜에서도 지표가 공개됐지만 더 많은 고객들이 쿠팡을 선택하시고 기존에 쿠팡을 선택하시던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하시고 더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뭐 저희들이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여러 주주분들의 걱정을 장기적으로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극적인 질문이 위에 있어요. 루나 사태로 인해서의 뭔가 자금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또 두나무와 두나의 파트너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타격이 없을 수도 있으나 여간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두나무의 파트너스의 어찌 보면 관점을 여쭙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두나무와 두나무의 파트너스의 이제 루나 관련한 투자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클린컷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말씀하신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는 2018년도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주세요. 2018년도에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 시장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으면은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업에 있어서 이제 좋은 바이어스가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인재의 퀄러티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져요. 2018년도에는 정말 저분들이 왜 크립토? 뭐 나도 블록체인 백설그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말 잘 다 이해하고 이직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작년 중순부터는 제 주변에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국내외 인재들이 크립토 시장에 정말 이제 취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이 업이 향후 한 5, 6년간은 굉장히 불리시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사람과 자금의 흐름으로 성장을 하는 선순환을 겪는데 자금은 일부 긴축됐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펀더멘털이 있는 회사는 또 자금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2018년도가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조직마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채용을 준비하는 것도 계시다고 하셨었고, 아니면 또 브랜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한 두나무도 계셨고, 또는 좋은 스타트업 계속 유치하시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의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종호 이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으로요? 네, 한 문장? 두 문장? 배민의 철학이 묻어나는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정상엽 전무님. 네, 그 고객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고객의 삶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꾸는지, 그런 걸 원하시면은 쿠팡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현성 대표님. 핑크퐁 앱과 네, 상품 관계사 할인 적용됩니다. 네, 임수진 파트너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고요.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020년 수생콘 때 마지막 세션 모더레이팅을 김도영 교수님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강릉, 여기 서울이니까 망주인지 강릉이었으면 반 이상이 갔을 거다 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 눈에 봤을 때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이 남아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 저희 연사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여기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띄우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